했습니다. 우리 신앙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해외 신도들 다 같이 서로 인사합시다. 기도는 반드시 응답받습니다. 이들 말씀 가지고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2017년 마지막 주일이고 또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 저녁에 이제 11시 30분부터 송구 영신 예배를 드려므로써 이제 새해가 또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2017년도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 있으리라는 언약을 우리 주셨고 또 하나님의 눈과 마음이 향해 있는 본당 건축과 또 사천 지교의 사역을 향해서 우리가 한 해 동안 믿음의 도전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본당 입당이라는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셨고 지금 그 응답으로 이제 우리가 현장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송구 예배를 통해서도 에벤에셀의 하나님께 감사라는 제목으로 그렇게 메시지를 전하겠지만은 자,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 참으로 감사의 고백을 하나님께 할 수밖에 없습니다. 옛말에 은혜는 흐르는 물의 색이고 원수는 돌의 색이라는 그런 말이 있습니다. 나에게 상처를 준 사람, 나에게 상처 준 말, 나를 힘들게 한 것들에 대해서는 끝까지 그렇게 잊지 않고 복수를 해야 속이 풀리는 사람들. 자신이 받은 은혜에 대해서는 언제 받았냐는 뜻이 그렇게 물에 흘러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보통 사람들의 심보예요. 특별히 여자들 보면 받은 상처가 치우치지 않아요. 나는 영원히 안 잊을 거야. 그때 그날의 상처 하면서. 오늘 은혜 못 받은 사람들, 불신자들이 하는 거예요. 아주 그 나쁜 심보예요. 은혜는 생각하지 않고 상대가 베푸는 사랑은 생각하지 않고 상대가 준 그 상처만 가지고 있는 그것이 불신자들이 가지는 못된 심보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 삶을 살면 안 돼요. 우리는 거꾸로 살아야 돼요. 어떻게 사느냐? 은혜는 돌의 색이고 맞습니까? 원수 그야말로 끊임없는 원수적인 상처는 흐르는 물에 새겨라.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정말 우리의 신비에 새기고 날마다 심하다 때마다 더 깊은 감사 속에 들어가야 돼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말씀을 체험하면 할수록 나오는 고백이 뭐냐?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오늘 또 일어나자마자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2017년도 한 해 동안 건강 지켜주셔서 강단을 지키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계복음화의 비전 주시고 62가지 전략으로 삶 속에 적용하며 제자 양육하는 이 목회하게 된 거 감사합니다. 뭐 감사할 것밖에 없더라고. 여러분 감사하게 될 때에 영육간의 치유와 회복의 성장을 맛보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영계자 성도들 2017년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들,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지키신 일들 정말로 여러분이 감사하면서 마무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 감사, 감사. 우리 사실은 불평, 불평, 불평밖에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현실이지만은 여러분은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불평을 다 감사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2018년도 그래서 새롭게 감사로 준비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2018년도 이제 교회를 위해서 헌신할 청지기 명단이 이제 나왔습니다. 원래 좀 일찍이 발표되어야 됩니다. 한 달 전에 11월 달 말쯤 그렇게
되어져서 이제 각 기관들 각 부서들이 원리스를 이룰 수 있는 기관이 되어져서 새해가 되면 바로 그렇게 사역을 시작하도록 돼야 하는데 이번에는 본당 입당이라는 큰 이런 일과 또 청직이 또 우리 직분자들 그야말로 이 직분 임직 때문에 좀 늦어졌습니다. 청직이라고 하는 것은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서 여원 교회를 통해서 나에게 주신 직분을 말합니다. 하나님이 교회 세상에 교회를 세우시고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는 일을 그렇게 하시기 위해서 직분을 주셨다. 특별히 여러분이 가지고 있을 개념이 2018년도 청직이라는 것입니다. 2018년도 나는 하나님이 직분을 줬다. 우리 교회 재직을 보니까 4,500명이 넘어요. 재직, 집사, 안수집사, 권사, 장로. 그야말로 그렇게 재직만 해도 그래 많아. 하나님 내게 집사로 세우셨는데, 내게 권사로 세우셨는데, 내가 나에게 안수집사로 세우셨는데, 장로로 세우셨는데, 이 직분에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지교에서 또 지역에서 구역에서 교회 기관 각 부서에서 하나님 교신 각 지체를 통해서 함께 온일시 이루어서 2018년도 청지기의 사명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축복받게 하여 주옵소서. 2018년 한해 여러분이 주어진 직분에 집중하고 응답을 시험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직분 교회가 주신 직분 때문에 모태신앙으로 자라서 교회도 성가대도 하고 또 교사도 하고 부장도 하고 회장도 하고 그렇게 직분을 맡겨준 직분 안 해본 직분이 교회에서 없을 만큼 직분을 주셨는데 그 직분을 직분이 주어지면 저는 그 직분 때문에 직분이 주어지자마자 새해 3일 금식했어요. 하나님 나는 무능합니다. 내가 이 직분을 감당할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환경도 안 되고 내 여건이 안 됩니다. 내 능력도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셨으니 감당할 수 힘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매달렸습니다. 그런데 1년 내내 그 직분 때문에 고민하고 길을 걸어갈 때나 앉았을 때나 그냥 언제나 그 직분 때문에 어떻게 하면 이 직분을 잘 감당할까 하다 보니까 평생 간증할 수 있도록 해마다 평생 간증을 주었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청년을 맡았다 막 20, 30명 데리고 몸부림치고 고민하고 막 기도하고 그렇게 같이 원리스 이루어서 교제하면서 하다 보니까 1,000명 넘도록 청년이 되었다. 그러니까 뭐 본당에서 청년을 할 수밖에 없어요. 주일학교 맡았다 150명을 하나님 어떻게 하면 이 주일학교 부흥식에서 막 초등부로 기도하는데 하나님 지혜를 주셔가지고 그래가 여름 성격권은 350명 그러니까 막 들어올 수가 없어. 그 좁은 80평 그 교실에 말 그러니까 막 서치로볼 깔고 의자 놓고 뭐 직분 맡겼다 구역 막 하나님 구역 어떻게 하면 구역장 집에 가면 기도하면 하나님 지혜를 주셔가지고 하나님 또 확 부흥시 어느 기관 부흥하신 게 없어. 그래서 전국에 제가 집회단 전국에 집사 때 청년 회장하고 나서 그 이후로 장로하면서 충현교회로부터 합동측에 그냥 큰 교회는 막 수원 제일교회로 청량리 교회로 동도교회에서 자, 저 대구 제일교회 대구 뭐 서문교회 대구 뭐 동부교회 자, 거쳐서 부산에까지 안 한 데가 없어.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셔 올인했더니 1년에 100교 이상씩 다니면서 너가 한 것을 말해라 그래가지고 제가 그 당시로도 유명한 간증자였어요. 내가 간증 강사. 자, 무슨 말합니까? 직분을 주셨는데 그걸 고민하다 보니 막 부기 났어. 자, 우리 교회 이제 본당도 됐으니까 한번 그런 여러분 영적 스타들 나오시 바랍니다. 다른 교회에서 와서 어떻게 그렇게 부흥시키냐고 우리 교회 와서 좀 그리 간 좀 해달라고 그런 사람들이 나와야 돼. 전국의 세계에. 아멘. 직분이요. 저를 이 자리에 세워놓은 거 직분이. 내가 직분을 맡아서 헌신 안 했으면 직분을 맡아서 고민하면서 부흥 안 시켰으면 내가 어떻게 목사가 됩니까? 정인이를 될 수가 없잖아요. 정인은 증거가 있어야지. 자, 직분 기간 동안에요. 제 생각을 바꿉니다. 내 체질을 바꿉니다. 이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 부정적인 이런 체질법 체질들을 하나님께서 조금씩 바꾸고 가기 시작한데 직분에 올인하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이 실패 DNA가 말이에요. 성공 DNA로 싹 바뀌어. 물질 개념, 시간 관리, 모든 게 싹 다 하나님 원하죠. 바뀌어져 버려. 직분 때문에 내가 영적 성장이 촥촥촥 성장이 돼. 이것을 여러분 실제로 체험하는 시간표가 되어보기 바랍니다. 아, 직분이 내 인생을 바꿔놨구나. 이 직분 때문에 고민하고 기도하고 몸부림치고 헌신하고 그렇게 참으로 섬겼더니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변화시켜 주셨구나. 하나님이 서시기에 편한 그릇으로. 2018년도 청지기는요, 본격적으로 이제 본당 시대를 이제 여는 예원교회 시간표 속에 세워졌기 때문에 더 특별한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본당 시대에 걸맞는 영적 그릇으로 성장해서 풍성한 열매를 맺어야 된다. 이것을 위해서 중요한 것이 뭐냐? 오늘 제목입니다.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어라.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여러분이 여기에 비밀이 다 있어요. 누가복음 예수님께서 21장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을 예언한 이후에 말세에 대한 내용을 가르쳤습니다. 이것을 감람산 강화라고 하는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사흘 전에 말씀하신 내용입니다. 말세라고 하는 말은 이 세상의 종말의 때를 말합니다. 우리는 이 말세라는 말을 들을 때마다 붙잡아야 될 부분이 뭐냐? 예수님은 확실하게 재림하신다. 예수님은 재림하세요. 초림하실 때는 구원의 주로 오셨습니다. 구원하러, 인류를 구원하러 오셨고, 이제 재림하시는 예수님은 심판주로 그렇게 오신다는 얘기예요.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마지막 때를 사는 성도들이 어떤 자세를 가지고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결론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감람산 강화를 마무리하셨습니다. 그 핵심이 뭐냐?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는 삶이에요. 항상 기도하고 깨어있는 삶. 기도를 왜 하지 않느냐? 기도 안 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알아요. 하나님을. 뭐 교회 다닐 때 모르겠습니까? 하나님을 믿어요. 말씀도 믿어요. 다 믿는데 실제적으로는 안 믿어요. 문제와 사건 앞에서는 안 믿어요. 하나님 앞에 부탁하고 하나님께 물어보고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길 바라는 그 없어요. 그냥 문제 사건 생기면 자기 마음대로 살아요. 자기 마음대로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 판단대로. 특별히 예수님께서 마지막 때에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을 살도록 하시기 위해서 재림 때가 확실하게 언제인지에 대해서 비밀을 붙였어요. 깨어있게 하기 위해서. 깨어있게 하기 위해서. 눈 감으면 눈 떠야 돼요. 깨어있게 하기 위해서. 깨어있게 하기 위해서. 아멘. 깨어있어. 영적으로 깨어있고, 육적으로 깨어있어. 깨어있는 삶. 깨어있는 삶. 계속 무슨 말이니까 말세는 다 존다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다 줘라. 영적인 말이에요. 깨어있질 않아. 잠보다 딴 생각하고 있어. 땅과 쳐다보고 있어. 깨어있질 않아. 예수님께서 깨어있게 하기 위해서 언제 내가 온다 정확하게 재림의 날짜를 말해서 늘 깨어있게 만들려고. 예언견자 성도를 특별히 2018년도 청지기로 직분받은 분들은 오늘 말씀 통해서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 어떻게 하면 깨어있는지 그 답을 얻고 이전에는 맛보지 못한 새로운 은혜를 새해에 맛볼 수 있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첫째로 말씀 뿌리입니다. 29절입니다. 이에 비유로 이르시되 무화과 나무와 모든 나무를 보라. 싹이 나면 너희가 보고 여름이 가까운 줄을 자연히 아나니 이와 같이 너희가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을 보거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온 줄을 알라. 자, 예수님께서 무화과 나무 비유를 그렇게 통해서 마지막 때를 설명하고 계세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것을 이해하려면 이스라엘을 좀 알아야 돼. 이스라엘의 여름은 예고 없이 와요. 이스라엘 여름. 그러니까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는요, 그야말로 이 예고 없이 겨울이 지나면서 봄이 좀 오고 그 다음에 이렇게 여름이 와야 되는데
바로 겨울 다음에 바로 막 여름이 오는데 왜 그러냐? 갑자기 남풍이 불면서 날씨가 확 더워져 버려요. 그런데 이 갑자기 더위가 오는 것을 알아보는 방법이 있어요. 그게 뭐냐? 바로 예수님 말씀하세요. 무화과 잎을 보고 그랬어요. 무화과 잎을 보면 알 수가 있다. 아직 날씨가 더워지지 않았지만은 이상하게 무화과 나무가 그 파릇파릇한 무화과 나무가 연해지면 아 여름이 바로 닥치겠구나. 그것을 미리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우리가 시대를 읽을 줄 아는 예민한 영적 감각을 가져라 그런 말씀입니다. 시대를 읽을 줄 아는 영적 예민한 감각, 예민한 영적 감각이 없어. 세상 속에 세상 욕심에 세상 물질에 세상에 빠져가 살다 보니까 영적인 감각이 둔해졌어. 지금 그걸 지적하는 거예요. 사람은 누구나 그 직업과 그 가진 전문성을 따라서 보는 눈이 따로 있죠. 전문가들의 보는 시각은 분명히 보통 사람과는 다르지요. 다른 그런 독특함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도 세상의 불신자들과는 달리 세대를 보는, 현실을 보는 영적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그게 불신자하고 달라야 돼요. 그 독특하게 여러분 달리 알아야 됩니다. 똑같은 천재지변이 일어나고 이상기후가 발생하고 재난이 하더라도 그 속에 담긴 하나님의 영적 의미, 아 포항에서 지진이 일어나구나, 이상하게 경주에서 지진이 많이 난다, 아니 안 일어난 일들이 왜 일어날까, 이 지진이 자꾸 가까이 오네, 우리나라에는 지진 염려를 별로 안 했는데 일본만 지진 난 줄 알았더니 우리나라도 계속 가까이 오네, 여러분이 자꾸 전 세계에 천재지변이 자꾸 일어나면 이상하다, 왜 이렇게 지금 전 세계가 이렇게 불안할까, 왜 우리나라가 이렇게 저 김정은이가 어린 게 저렇게 겁도 없이 막 그냥 미국과 싸우겠다고 수소폭탄을 그냥 이상하게 자꾸 이렇게 핵박 핵폭탄을 만들어가 저렇게 위협하고 나라를 어지럽게 하고 우리나라 불안하게 할까. 간단하게 불신자들하고 보는 눈이 달라야 돼요.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사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어떻게 하면 그렇게 될 영적 분별력을 가질 수 있느냐? 말씀의 뿌리 내려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뿌리 내려야 된다. 본문 3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세의 징조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내가 한 말은 반드시 천지가 없을지라도 내 말은 이루어진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보면 추워도 뭐요? 의심하지 말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의심하지 말고 믿어라. 환경과 타협하지도 말고 자기의 이성이나 경험과 타협하지 말고 사람과 의논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믿어라. 있는 그대로 믿어라. 그 영광과 기적이 우리에게 나타날 것이다. 그래서 말세에 깨어있는 삶을 사는 지혜가 필요해요. 말씀 늘 여러분 마음속에, 제가 이번 주간에도 묵상하는 것이 뭐냐, 하나님 나에게 어린아이같이 순수한 믿음을 주옵소서. 말씀 그대로 믿게 하여 주옵소서. 더하고 뺄 게 없어요. 세상에 때가 묻으면요, 세상 지식 가지고 세상의 경험 가지고 그거 가지고 말씀을 자꾸 더하고 빼려고 그래. 말씀을 그대로, 말씀 그대로 안 믿는단 말이에요. 말씀을 그대로 믿으면 그대로 되는데 예수님께서 무슨 여러분에게 무슨 거창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무슨 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주만사를 다스리시니까 여러분 생각할 때는 막 거창을 기대합니까? 예수님 말씀이었어요. 어린아이와 같지 아니하면 천국 못 들어간다 그랬어요. 여러분의 생각과 마음이 순수하게 말씀 그대로 받고 그대로 순진하고 그대로 살아야 돼. 그대로 순진하게 그냥 말씀이면 그대로 강단 메시지 그대로 받아야지. 에이 그래도 그렇지, 냉평이 그게 아니야, 나 이해할 수 없어, 자꾸 빼고 더하면 여러분은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런 사람들은 말씀이 없어요. 속을 뒤집으면 말씀 받고 그대로 아멘 아멘 받아. 이거 빼고 저거 빼고 다 빼버려. 성경 껍데기만 남아. 아이들은 안 그래요. 아이들을 가르쳐보면요, 선생님 딱 쳐다보고 내가 뭐 가르치는 주일학교 교사할 때 보면 그냥 말씀을 그대로 받아요. 그대로 받아.
그러니까 내가 다윗과 골리앗 설명을 할 때 다윗과 골리앗을 막 설명하면서 골리앗이 키가 2m95 그래가지고 창이 50kg 그래 팍 서 있는데 다윗이 딱 나왔고 평소 때 그냥 원래 양을 잡아먹던 이 곰을 죽이고 사사를 그냥 죽이고 그렇게 했던 맷돌을 다 가져가고 샥샥샥샥 하니까 이리 돌리면 애들이 춤이요 막 의자 밑에 내려가요 막 혹시 돌 날라온 줄 알고 얼마나 순진합니까? 여러분 끄떡도 안 하고 앉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을 그대로 받는다. 선생님이 말을 하면 그대로 말씀 더하지도 빼지도 않고 그대로 실감나게 받는다 말이에요. 여러분이 말씀을 그대로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말세에 깨어있는 삶의 비결이에요. 자, 우리가 이 말씀 하나님의 말씀 그 자체를 로고스랍니다. 로고스 66권 전체를 다 로고스라고 하는데 그런데 그 말씀 자체로의 큰 의미가 있지만은 중요한 것이 뭐냐? 말씀 전체가 다 중요하죠. 근데 중요한데 그 말씀 속에서 나에게 부딪히는 말씀, 그 레마랍니다. 레마. 나에게 주시는 말씀. 다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중에서 오늘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요. 여러분 강대상에서 선포될 때 그 말씀을 전부 다 여러분 다 소화시키고 다 기억하고 다 적용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 속에 금요일도 말씀드렸어요. 한 단어만 잡아라 그래서 한 단어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시는 한 단어만 잡으면 응답이 된다. 근데 하나도 못 잡으니까 문제라. 그냥 보고 가 예배 보고 가 졸다가 가 딴 생각하다가 그냥 왔다가 가 왔다가 그러니까 남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세상에 나가서 뭐예요? 내 기분, 내 감정, 내 생각, 내 실력으로 사는 거지 그냥 하나님 능력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불신자하고 비슷하지요. 똑같은 말하고 똑같은 걱정하고 똑같이 염려하고 똑같이 불신하고 똑같이 싸우고 불신하고 똑같지요. 너희는 세상에 빛이니 아 빛인데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돼. 무슨 빛은 무슨 빛? 어두워져 있는데 영이 어두워져 있는데 빛이 영적인 말인데 빛을 가지고 빛이 무슨 빛이 있습니까? 그러니까 불신자들에게 무슨 영향을 영적으로 입히겠냔 말이에요. 응? 여러분 말씀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자, 단순히 하나님 말씀이 어떠한가가 아니라 그 말씀이 내 삶 속에 뭐야 뿌리 내려야 돼요. 내 삶 속에 뿌리를 내리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제가 종종 말씀드리죠. 자, 말씀을요. 하나님 말씀을 받으면 생각을 합니다. 생각하고 나서 그 다음에요. 이 작업을 어떻게 되냐면 30cm 이행을 해야 돼요. 30cm. 이 30cm 이행, 이 가슴에까지, 이 신비의 색인까지, 가슴에까지 30cm 이행을 해서 내 것으로 각인되어야 돼요. 말씀이 내 가슴 속에, 내 머리에서 뺑뺑 돌다가 입을 통해 나가버린 게 아니라 이 말씀이 정말 내 가슴 속에 이행을 해서 그래야 뭐요? 내가 변화가 일어나요, 변화. 변화. 그래야 내가 영향력을 입히는 사람이 돼요. 사람들에게 영적 영향을 입을 수 있는 이 말씀이 내 삶 속에 뿌리 내리고 그 말씀에 사로잡힐 때, 그 말씀에 사로잡힐 때, 그 사람을 성경적 메신저라 그럽니다. 말씀이 자꾸 내 속에 각인되고 쌓여지고 쌓여지면 그것이 또 말씀을 증거하게 됩니다. 그래서 메신저라 말씀을 증거하는 자라. 말씀이 내게 있으니까 내게 있는 거 내게 주노니 내게 있는 거 주는 게 뭐가 어려워요. 주는 거 없으니까 줄 게 없지. 그렇죠. 내게 돈 100만 원인데 돈 만 원 주는 게 뭐 어렵습니까? 안 어렵잖아요. 돈 만 원 주는 거 안 어려워요. 그런데 돈이 없는데 돈 만 원이 하나도 없는데 만 원이 크냐? 천 원도 못 주지요. 내게 없는데. 자, 여러분 말씀을 내 가슴 속에 하나씩 예배 때마다 한 단어씩만이라도 한 구절씩이라도 적용해 보시기 바랍니다. 말씀이 내게 자꾸 쌓이게 되면 영향을 입히는 메신저가 된단 말이에요. 자,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그래요. 살아있고, 말씀이 성경 속에 맺는 게 아니요. 말씀을 믿는 자에게는 삶 속에 있는 거예요.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말씀은 살아있어가지고 내 생각과 내 마음 다 판단해서 다 영향을 입혀. 그러니까 이 말씀에 잡혀 살면 생각이 말하는 게 모든 것이 말씀의 인도를 받는단 말이에요. 이게 성령 인도요. 성령 인도. 말씀이 성령 역사하신다고. 아멘. 사단이 이 말씀의 능력을 알기 때문에 오늘날 기도 신자들에게 말씀을 다 빼먹어버려요. 가라지.
그야말로 이 돌짝밭, 길가밭, 가시밭 뿌려지는데 다 없어져 버려. 응? 다 없어져, 다 날아가 버려. 그러니까 하나도 말씀이 없고 다 쪼아가고 다 가지 빼가 버렸는데. 이런 문제, 저런 문제, 이런 사건, 저런 사건, 이 사람, 저 사람 때문에 다 날아가 버려. 하나도 없어. 세상에 복잡한 거 꽉 가시는 물 엉겅지만 꽉 있어가지고 말씀이 자라지를 못해. 그러니까 세상을 이길 힘이 없지요. 맨날 지고 지지요, 세상에서. 하나님 말씀 자체가 살아있고 활력이 있기 때문에 그 말씀 속에 뿌리를 내리면 내릴수록 그 삶 자체가 변화가 되고 그 삶이 변화가 되고 영향력을 입히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 하시니까 그렇게 되게 되어 있어요. 아무리 무능한 사람도 말씀에 잡히는 순간부터 유능해져요. 영향을 입힐 수 있는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말씀에 잡혀서 말씀을 각인시키고 자기 것에 영향받는 순간보다 다른 사람에게 힘을 주신다. 저는 치유역사에 난다니까요. 한번 체험해 보세요.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예언계전 성도는 강단에서 선포되는 말씀에 사로잡힌 삶을 살면서 2018년도 내게 주신 직분, 내게 주신 현장을 살리면서 하나님께 최고 영광 돌리시기를 죄문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기도 체질입니다. 34절입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화여지고 뜻밖의 그 날의 덕과 같이 너희에게 임하리라. 자,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때를 살면서 가장 조심해야 될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방탕함과 술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화여지고 그랬어요. 응? 방탕함과 술취함 마음이 둔화지지요. 생활의 염려 맨날 돈 걱정하지요. 맨날 돈 욕심내고 맨날 세상 끝 가지고 그것으로 채우려니까 마음이 영적으로 뭐 둔화여지고 한마디로 세상 풍조에 입슬려가지고 영적 무감각 상태에 빠집니다. 감각이 없어. 영적 문둥병자야. 문둥병자는 감각이 없습니다. 손가락에 떨어지고 발가락에 떨어져도 감각이 없다니까요. 그것이 제일 고민이래요. 제가 나 혼자 전에 한중화 부흥집회를 하면서 일주일 동안 있어봤는데 그 장로님들의 손발이 없어요. 손이 없어. 그러니까 악수를 못해요. 손이 있어야 악수를 하지. 그러니까 자기들은 목사님 우리는 고민이 겨울에 얼마나 불을 떼야 되는지가 고민입니다. 불을 얼마나 떼 얼마나 떼 그러니까 옛날에 불을 막 떼잖아요. 그럼 이게 얼마나 뜨거운지 보니까 그러니까 감각이 없어가지고 그게 제일 고민입니다. 감각이 없어 찔려도 감각이 안 아파 떨어져도 안 아파. 영적 무감각한 상태에 빠지는 거 영적 감각이 없어 이거 왜 이럴까 하나님 왜 이렇습니까 말씀에 비교하면서 하나님 앞에 고민하면서 이를 대조를 해봐야 되는데 그런 거 없어. 저 인간이 저 사람이 이것 때문에 저것 때문에 불신자와 똑같아. 영적인 말은 하나도 할 줄도 몰라. 하나님께서 말씀이 이런 말 자체가 어색해 해본 적이 없어가지고 성령께서 오늘 나에게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거 할 줄 몰라. 안 한 지 오래됐어요. 영적 무감각한 상태, 영적 문둥병자 안 되도록 조심하시 바랍니다. 사실 창세기 3장의 세상 환경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여러분 전혀 소망 없습니다. 세상 거는요 가져도 가져도 반적이 없어요. 세상 거는요, 여러분, 아무리 여러분이 희망을 바라봐도 없습니다. 전혀. 그거 아셔야 돼요. 자, 맥스 루케이드라고 하는 유명한 목사님이 현대인의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어요. 스트레스라는 도시를 벗어나기 위해서 필사적으로 그렇게 도망을 가다가 어느 마을에 들어갔는데 알고 보니 그 마을은 걱정이라는 마을이라. 그래서 걱정이란 말을 벗어나기 위해서 몸부림을 그렇게 치면서 도망해서 어느 곳으로 들어갔는데 거기도 피로라고 하는 말이라. 피로. 또 도망을 쳤는데 결국 들어간 곳은 더 이상 앞으로도 뒤로도 퇴로가 없는 탈진이라는 말이었다. 현대인들이 지금 이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떠난 불신자의 삶이란 창세기 3장 나중심, 창세기 6장 물질중심, 창세기 11장 어떻게 하든지 남들보다 좀 더 살아야지 성공중심, 이런 서론에 매여 살다가 결국은 뭐요? 완전 탈진 상태, 피곤해 피곤해, 완전 탈진 상태. 불신자들이 입에서 나오는 말이에요. 생동감이 생기가 없어요. 소망과 감사와 기쁨과 찬양이 없어요.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우상문화 속에 휩쓸려가지고 불신자 6가지 상태로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불신자들이에요. 유일하게 영적 존재로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이 인간이 하나님을 모르고 세상의 부귀영화, 명예, 지식 이런 것 다 가진다 할지라도 영적인 부분 이것이 채워지지 않으면 늘 공허해요. 공허해. 그렇게 많이 가졌는데, 그렇게 많이 배웠는데, 그렇게 친구도 많고 주위 사람도 많은데 공허해요. 그래서 물리학자요, 과학자요, 철학자요, 신학자인 파스칼이 그랬어요. 하나님이 인간 마음속에 공허를 센터에 집어넣었다. 그래서 물질로, 지식으로, 쾌락으로, 명예로 다 채워도 허전하게 되어 있다. 이 공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채워야 한다. 결국요, 본문에 기록된 대로 방탕함과 술취함 속에서 불신자들은 허우적거리게 되어 있어요. 허우적거리다. 인생의 종착역에 이르러 내가 도대체 뭐하고 살았는가? 불신자들의 후회예요. 내가 무엇 때문에 살았냐? 후회하면서 인생을 마감하는 것이 불신자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도 영적 무감각한 이 상태, 그야말로 살아가면 세상 불신자들과 다를 바가 없어. 말도 비슷하고 내용도 비슷하고 삶의 가치도 비슷하고 별로 불신자와 차이가 없어. 예수님께서 본문 통해서 경고하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런 세상 불신자들과 삶과 달리 영적으로 깨어 종말을 준비해서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삶을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방법을 말씀해 주십니다. 36절.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서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하시니라. 인자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항상 기도하고 깨어 있으라. 직분이 왜 좋은가 하면요, 직분을 맡아서 하다 보면요, 기도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 다 모든 회원들을 위하여, 구역 식구들을 위하여, 또 여러분이 동역자들을 위하여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고, 여러분 매일 적어도요, 여러분이요, 기도하는 사람 지구를 한 바퀴 돌아야 돼요. 아멘? 지구를 한 바퀴 쫙 돌아야 돼요. 지구를 한 바퀴 돌아요. 하나님이 기도하면서. 이 깨어있는 사람이요, 맨날 내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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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꺼 하다가 하루를 보내는 그런 불신자 삶을 살면 여러분 그 내면 그 자체가 전혀 만족이 없어요. 남들 볼 때는 엄청나게 잘 살고 엄청나게 행복해 보이는데 본인은 늘 힘들어. 늘 피곤해. 늘 공허해. 여러분, 자, 우리가 영적으로 깨어 있는 것이 뭐예요? 뭐라고요? 기도입니다. 기도. 영적으로 깨어 있는 기도예요. 하나님 말씀 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오직이라는 비밀, 오직 유일성 재창조. 이것이요, 이 응답을 여기서 맛보는 겁니다. 이 말씀 속에서. 자, 이 말은요, 내 수준을 뛰어넘는 응답을 맛보라는 거예요. 재창조. 우리가 어떻게 재창조를 우리가 합니까? 재창조를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하신다고. 그 창조의 능력은 하나님밖에 없어요. 내 수준을 뛰어넘어야 지금 냉편을 벗어날 수 있어요. 사람들이 전부 자기 수준에 다 불신자를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하나님 자녀이기 때문에 나를 넘어서는 재창조의 능력. 아멘. 유일성을 체험해봐야 된다. 하나님이 나에게만 주시는 능답.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가 생각지도 못하는 뭘 주세요? 창조적 지혜를 주신다. 창조적 지혜를 주세요. 이걸 체험해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말씀 잡고 기도하는 사람이요, 창조적 지혜를 주기 때문에 신앙생활을 성경대로 하면요 절대 망하지 않아요. 옛날에 김덕희 목사님 그래서 대구 동부 김덕희 목사님 예수 성경대로 3년만 믿어봐라. 부자 안 되면 내가 책임질게 그러더라고. 부자가 안 되면 내가 책임질게. 무슨 말입니까? 거의 신앙생활을요 성경대로 안 해요. 말씀대로 안 해요. 거의 다 안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해요. 돈을 더 사랑하지. 쾌락을 더 사랑하지. 세상을 더 사랑하지. 하나님도 입으로는 주님을 사랑합니다. 실제로는 하나도 합니다. 하나님 그거 모릅니까? 전능자인데. 네, 여러분 성경대로 신앙생활하면요 성공할 수밖에 없어요. 아멘. 여러분 보세요. 2000년 전에 유럽으로 바울이 아시아로 올라가다가 마게도니아 유럽으로 시작됐는데 유럽 2000년 복음증 그때 유럽 사람 얼마나 잘 삽니까? 어? 그 종래는 미국 얼마나 잘 삽니까? 다들 이 선진국들이잖아요. 선진국. 이 불교 우상 숭배 아시아 이 다 가난한 사람들. 우리나라 말할 것도 없고. 아니 유럽에서 크루즈 타 100년 전에 크루즈 타올 때 우리 집신 신고 다 집신 신고 다녔다고. 알겠어요? 신앙생활을 자대로 하면요. 하나님의 창조적 지혜를 주신다니까. 이 전기 에디슨이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기도 제목을 하고 기도하면 하나님 창조적 지혜를 주고 이 전기 만드는 거 인류를 공헌한 분들 다 하나님의 창조적 지혜를 주가지고 인류에 공헌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해야 되지 않겠어요? 지혜 달라고. 아멘. 지식은 공부를 해야 돼요. 공부를 해야 되지만 공부 많이 얘가 잘한다고 지혜 있는 건 아니에요. 그렇죠. 공부를 하는 거지 삶에 도움 되지만 지혜가 진짜 도움 되는 거라고. 삶 속에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옛날에 어떤 임금이요. 이제 미래의 왕후를 며느리를 그렇게 선발을 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신하들 시기에서 전국에서 그렇게 정말 이 교수들을 다 뽑아가지고 예쁜 분들을 뽑아가지고 후보들을 뽑아가지고 이제 한 가지 문제를 주었어요. 왕이 뭐라고 문제를 주었냐. 살 한 대박을 다 안겨줬어요. 살 한 대박을 안겨주면서 이 살 한 대박 가지고 한 달 살아라. 절대로 다른 것으로 할 수 없다. 다 한 대박 가지고 이 가지고 한 달 살아. 그러니까 모든 아가씨들이 한 대박에 이거 한 달 먹고 살아야 되니까 전부 다 아껴야 되잖아요. 죽을 수 가지고 조금씩 먹어. 조금씩. 그래야 한 달 버티니까. 그래 전부 다 자연적 다이어트가 전부 다 얼굴이 전부 다 그냥 몰골이 말이 아니요. 한 달이 딱 됐는데 전부 완전 몰골이 전부 다 이렇게 왔는데 아가씨 하나만 그 얼굴에 막 윤택이 나면서 그야말로 또 하나 쥐고 왔어요. 한 시루떡을 쥐고 왔어요. 그래서 왕이 물었어요. 아, 너는 어떻게 그렇게 얼굴이 그렇게 혈색이 좋고 이렇게 건강하냐? 그래 물으니까 왕이요. 제가 왕이 주는 건 이 딱 살 한 대박 이거 딱 보니까 한 달 먹기가 힘들 것 같아서 이거 떡을 만들었습니다. 떡을 만들어가지고 장사를 했는데 떡 장사를 하니까 떡이 잘 팔려가지고 그 또 나오고 또 시큰먹고도 또 생기고 또 생기고 이래가지고 내가 왕께 드리려고 떡 한 시루 가져왔습니다. 똑같은 살 한 대박 가지고. 자, 누가 왕후가 됐겠어요? 누가 왕의 며느리가 됐겠냐고. 말할 것도 없잖아요. 제가 왜 말합니까? 사람이 살아가는 데는요, 여기서 지혜가 필요합니다, 지혜. 지혜가 필요해요? 꼭 필요합니다. 정말 지혜가 필요해요. 세상일도 그렇지만은요, 특별히 하나님의 일은요, 하나님의 일은요, 지혜 없이는,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없이는 절대로 안 돼요. 세상 방법으로 해갖고는 교회 절대로 부흥 안 됩니다. 그리고 절대 하나님을 체험 못 해요. 자, 지혜는 어떻게 얻어집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면 됩니다. 하나님께 기도하면 돼요. 기도할 때 뭐요?
지혜 영이 임하여. 제가 늘 이야기했잖아요. 하나님 일을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하나님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하나님 이래라 이래라 생각나게 하시는 거예요. 지혜를 주시니까 내가 그냥 막 부흥의 역사가 제가 가는 곳마다 부흥이 일어나니까 당회에서는 내가 뭘 맡았다 그러면 빨리 확장시키기 바쁜 거예요. 막 부흥시켜 보니까 그냥. 지혜를 하나님 지혜를 주신다고. 그 다른 사람 기도 안 하더라고. 막 좋은 게 좋고 뭐 주일 학교 뭐 다섯 명 열 명 가지고 1년 내내 가. 처음에 10명 맞았는데 1년 끝나고는 5명밖에 안 남아. 이런 식이야 그냥. 그러니까 막 그냥 얼렁뚱땅 그냥 참 얼렁뚱땅이라. 감기사는 고쳐라. 얼렁뚱땅 돈을 턱 박아놓고. 뭐 그런 거 뭐 끝난 걸로. 전부 다 얼렁뚱땅 살아. 얼렁뚱땅. 그렇게 둔한 머리로 살아가니 언제 가난이 물러갑니까? 언제 실패가 그만두냐고요. 교회 안에서 말이에요. 설교를 안 듣습니까? 하나도 적용 안 해요. 안 믿어요, 하나도. 하나님께 기도합니까? 안 해요. 안 믿는데 어떻게 기도합니까? 그럼 뭐요? 지혜가 없지요. 사는 게 참 구차하지요. 사는 게 불신자들이 볼 때도 배를 볼 일 없지요, 그냥. 왜 그래 삽니까? 언제까지 그래 살 거예요? 지혜가 없으면 오늘부터 구하시기 바랍니다. 구해 주시고 꾸짖지 않아 하시는 하나님께 지혜가 없으면 구하라고 말씀하시잖아요. 구해라 구해라. 하나님 저 인간 저 사람 어떻게 다룰까요? 어떻게 이 문제 결정할까요? 하나님 이렇게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가르쳐 주십시오. 구하라니까요. 글쎄 생각나게 하시리라. 하나님께서 약속했잖아요. 에베소 5장 15절 16절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같이 하여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2018년도 예원 전성도는 특히 청지기들은 허송세월을 하지 말고 기도 가운데 하나님께 주신 지혜대로 멋진 청지기 사역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가장 큰 열매를 당기는 한 해 되기를 제물로 축복합니다. 결론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1절로 27절에 보면 열문화 비용화합니다. 이 문화는요 은화로서 한 문화가 가치가 그 당시의 노동자 석달치 임금이에요. 그러니까 어떤 주인이 종 10명에게 한 문화씩을 10문화 가지고 10명에게 하나 문화씩을 나눠주면서 내가 돌아올 때 장사하라. 그렇게 하고 주인이 가세요. 그러다가 돌아와서 결산을 하는데 착한 종들은 다 투자를 해가지고 장사를 해가지고 10문화, 한 문화 주는데 10문화 남기고 10배지요. 어떤 종은 5문화 남기고. 근데 한 종은 그것을 그대로 수건에다가 요렇게 딱 쌓아두었다가 가지고 온 겁니다. 사실 주인에게는 손실이 없지요. 뭐 한 개 준 거 한 개 가져오니까. 그런데 이 주인은 이 종을 향해서 이 악한 종아 그랬어요. 이 악한 종아. 책망하고 뺏어가. 그 돈 뺏어. 10문화. 10배로 남긴 10문화에게 주면서 전에 쫓아라. 무릇 있는 자는 받겠고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뺏기리라. 아시겠어요? 이게 천국 원리예요. 있는 자는 더 받아. 더 받아. 아멘. 없는 자는 더 뺏겨. 공산주의 아니에요. 성경대로 합시다. 있는 자는 더 받겠고 축복받는 사람 계속 받고 응답받는 사람 계속 받고 없는 사람 계속 더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요 맡겨주신 일에 충성하는 자에게 반드시 그 수고에 합당한 보상과 기쁨을 주십니다. 맡겨주신 일에 내가 성가대를 맡았다. 맞아 대장한다. 꽉 채웁니다. 이유 없이 개인적으로 다 만나가지고 사정사정해서 어떻게 선지 성꽉
주일학 교회였다. 무교회였다. 꽉 채웁니다. 한 번도 나는 빈칸을 본 적 수저볼 닦았어요. 수저볼 닦았어요. 주일학교 배우시면 여름생 끝나면 350명 쫙 수저볼 어디다 다 들어내. 통로 하나야. 들어갈 자리가 없어. 청년에 30명, 1,080명. 주일학 구역마다 대여섯 명 가지고 60명, 70명. 남전도 했다. 10배 이상. 10배 이상, 심지어 100배 이상 남겼어. 하나님 앞에. 직분을 맡겼다. 하나님 직분 주셨으니까 남겨야 될 거예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아멘.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작년이나 올해나 10년 전이나 지금이나 그냥 아무런 감각이 없어. 그냥 직분을 가지고 생생으로 자리 사용만 해. 영혼 구원과 부흥에 대해서 아무 관심 없어. 아무 헌신도 없어. 그래서 세상에 다 속고 다 빼앗기고. 여러분, 올해까지 그래 살았으면 오늘 마지막 날입니다. 내일 새해부터는 새로 삽시다.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가족. 이제는 손해를 덜 봐야죠. 하나님 앞에서 동일한 기회를 다 주었어요. 하나님께서 똑같이 한 번씩 다 주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든 직분은 다 동일합니다. 교회의 질서를 위해서 구분해 놓은 것이지 어느 직분이 높고 낮은 게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동일하게 똑같이 주었다. 똑같습니다. 이거 아셔야 돼요. 한 주석학자가 악한 종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자기가 해야 할 일에 대해서 아무런 비전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주인에 대한 책임감도 없었습니다. 그는 주인의 왕국과 재산을 늘리는 데 아무런 관심도 없었습니다. 주인이 준 직분을 그다지 중요하게 여기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것을 필요 없는 것으로 생각했습니다. 그는 주인이 돌아오면 받게 될 축복의 순간을 바라보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2018년도 모든 정제기는 본문의 악한 종처럼 어리석은 세월을 보내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직분을 맡겨준 이것에 대해서 영적으로 항상 깨어서 기도하며 직분이 축복의 통이었다고, 내 인생을 바꾸는 기회였다고, 이 직분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지혜를 주셨다고, 성공적인 DNA로 바꿔주셨다고, 최고의 응답, 최고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가장 가치 있는 2018년 한 해 되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